안녕하세요. 핵심을 잡아주는 코어 영어 원장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예비고 1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마의 구간인 33번 빈칸 추론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게 되면 빈칸이 있는 문장은 but이라는 역접을 끼고 있으면서 그리고 주체는 day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가 day인데 그 day라는 부분은 앞쪽에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어떤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개구리로 데리고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역접이라는 부분은 앞문장과의 속성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문장을 봤더니 the first frog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relatives니까 친척 관계에 있는 애들은 gain the ability, 능력을 얻게 된대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부분은 come out on land라고 해서 땅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enjoy the opportunity for food라고 해서 음식이라든지 shelter there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즐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들은요 라고 해서 지금 반대되어지는 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되어지는 속성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뭐다? come out and land 라는 부분이겠죠. 여기도 there 여기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땅에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나 라고 해서 땅이 아닌 지금 어떻다 어떻게 보면 water dwelling 이라고 이미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물속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측면이 또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run 가지고는 얘네들의 어떤 폐, 허파를 가지고만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스킨이 stay moist 하니까 습기가 유지되어져야 되고 so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frog가 must죠. 그럼 생존과 관련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야만 한대요. near the water 물 근처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frog가 또한 이라고 해서 lay their eggs in water 물속에서 egg를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for frog에 있어서 metamorphosis라는 변태를 말합니다. 형태를 바꾸는 거 그래서 그 변태라는 것이 does 따라서 provides 뭐를 제공하냐면 bridge니까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해준대요. 이어주는 역할 그래서 between A and B니까 뭐와 뭐 사이에 지금 water dwelling young forms니까 어릴 적에 어떤 물에서 거주하는 어린 형태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성인기가 되어졌을 때는 land dwelling이기 때문에 뭐다? 땅에 나와서 거주하는 adult 사이에 bridge를 연결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but 이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 지금 사실은 요 부분에서 바로 가져와도 되지만 그리고 뒤에 내용을 쓱 이렇게 읽어볼 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다 지금 물과 관련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물과 관련되어지는 부분 water dwelling 쪽에 초점을 맞춰서 빈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을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they can many ties to the water 이라고 해서 여전히 지금 뭐다 많은 tie하게 되면 연관성이겠죠. 그래서 관여들을 많은 연관성을 to 어디에다가 the water 물과를 물과의 연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모든 필수적인 어떤 조직 그러니까 organ이니까 장기들을 head 가지고 있다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appetite이니까 식욕을 만들어야 된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land dwelling species와의 어떤 경쟁 관계도 아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굉장히 기온에 있어서의 빠른 변화에 고통받는다도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뭐겠어요? 지금 물이 뭐다? 물과의 연관성이 여전히 계속해서 관여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비고 1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2021년 3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추론에 대한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수능 1등급 그리고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제이드였습니다.